설날 특집 굉장히 아름다운 주제 2030 나이대별 여자 꼬시는 법 대해서 형이 설명해 주도록 할 겁니다. 여자를 꼬시는데 항상 문제가 있는 그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 푸시건 3대 8천 치는 푸시건 키 2m 80에 테치스 백턴크 내리꽂는 훈남 푸시건 뭔가 턴신을 다 했지만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부르르 떨고 있는 베타 푸시건 미친 듯이 묻어있는 허무 푸시건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머지 자기 몰래 엄마가 15,000원짜리 양념치킨을 자기 잠잘 때 몰래 시켜먹었다고 하는 사이렌 빙의된 중산층 푸시건 그런 온갖 염색 푸시 이제 다시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뒷구려서 아 좀 여자를 좀 제대로 만나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는 온갖 푸시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어?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 선생님 강의 듣고 싶은데 선생님 강의 어디서 들어요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서 형이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링크 따고 들어가서 형 강의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형의 마카 필수상관 어떻게 여자한테 흐흐흐 제대로 쳐가지고 여자를 보로로 떨게 만드는지 매력 기술부터 루틴 욕 알고리즘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이걸 배우지 않으면 10년 15년 해도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검증된 슈퍼 기술들 배우셔서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압구정 청담 상위 1% 느낌 있는 최고 여자들과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마계 종합반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여자관계 20대건 아니 솔직히 말하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여자를 꼬실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여자들은 모두 로맨스를 원한다. 일단은 로맨스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로맨스의 남자를 원해요. 이 말인 즉슨 뭐야? 어트랙션을 원한다고. 이성으로서 성적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치들 그런 가치로 대변되는 그 요소들 알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야 항상?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80대건 90대건 100대건 여자를 꼬시려면은 할아버지가 돼서도 여자를 꼬시려면 이 성적 매력 즉 로맨스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20대 여자를 만나 30대 여자를 만나고 무조건 뭐야 내가 어트를 어떻게 박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새해니까 어트랙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줄 건데 뭐냐면 S가치와 R가치로 대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어? 이 높은 가치란 것 그러니까 하이밸류와 연애가치 시장 즉 섹슈얼 마켓 밸류라는 게 있어요. 섹슈얼 마켓 밸류 근데 이 이해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꼬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 일단 기억해야 되는 게 하이밸류로 대변하는 거 S밸류는 그러니까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자본 이 사람이 어떤 바이브를 풍길 때 자본이 많아 보이는가 R-value 복제 가치가 뛰어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몸을 갖고 있을 때 대칭이 잘 이루어졌을 때 말하자면 외모적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 두 개가 바로 뭐예요? 가치입니다. 가치 크게 묶어서 S가치 R가치라고 하는데 R-value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즉각 보는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어? S-value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 적다라는 거잖아 현대사회로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네가 예를 들어서 하프레스 여자를 만났다고 할까? 근데 네가 지금 통장에 다단계 피라미드 친구들이 하듯이 통장에 막 100억 찍힌 걸 보여줘. 여자 입장에선 그걸 보고 기진해 이 남자 S가치 최상급이네 바로 가서 보로로 떨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거의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여자들도 있지. 그건 목적지향형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플라워스네크 냄새나는 애들 그치?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거 보고 보로 딸려가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 왜? 항상 페이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 남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면 단순히 그것만 빚고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때 그 다음에 밀려올 후폭풍이란 건 너무 큰 거야. 여자는 관계를 가지면 항상 임신의 가능성이 있잖아. 현대사회에서는 뭐 콘돔이나 어떤 피임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임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내재된 공포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뱀한테 물렸기 때문에 뱀을 보기만 해도 TV에서 보기만 해도 약간 두려운 감정이 들어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고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뱀한테 물릴 확률은 거의 희박하단 말이야.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그런 감정이 든단 말이야. 오히려 1년에 더 많이 죽는 거는 자동차 사고로 훨씬 많이 죽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자동차를 볼 때 혐오 감정이나 빼앗고 싶은 생각은 안 든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진화적 기제가 녹아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해서 눈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가치 판단을 잘못하고 그냥 잠을 자게 될 경우 관계를 가질 경우 자신한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튀기까지 한다면 애를 낳게 되면 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정말 큰 문제가 돼버리지. 그래서 여자는 이 S가치가 진짜인지 파악하는 더듬이가 발달돼 있어. S가치를 가질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형질 바이브 그런 것들에 더 보르르 떨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로맨스적 감정을 굉장히 많이 자극해 됩니다. 이런 거 알아? 그런 애들 있지. 막 졸라 한양 같은데요. 저 새끼 왜 항상 여자에는 졸라 느낌 있는 애가 붙어있지? 그런 애들 있지. 그겁니다. 마카 가치가 졸라 높기 때문에 어트 박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즉 사지가 높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여자애들은 못 말하겠어? 생마별로 높은 그러니까 어트랙션을 정확히 팍팍 꽂아주는 그런 겁니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왜? 그럼 여자 꼬시는 기술 저 요걸 요 마카로 대변되는 이거 사회적 지능으로 대변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요런 형질을 보여주는 것들 유머 능력이라든가 뭐 리드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섹슈얼 텐션을 올려주는 능력이라든가 성적으로 리드하는 능력 그냥 리드 말고 성적으로 리드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거라든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남자라든가 아니면 놀릴 수 있는 능력 미스테리함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마카를 다 배우는데 그럼 그렇게 배우는 거 외에도 왜 3일째 외에 뭐 능력과 운동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속성 장기적 관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 정확히는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여자를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여자랑 가장 빠르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관계를 뒤로 밀면 밀면 밀을수록 여자 입장에서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그래서 여자 꼬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야? 이 사회적 지능을 빨리 보이고 여자가 어투로 보로로 떨 때 빨리 여자랑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슈얼 마켓필류가 여자보다 높음을 빨리 보인 다음에 관계를 빨리 만들어 가는 게 여자한테 최소한의 테스트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야. 오케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이 여자가 너한테 완전 모든 걸 바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 이 남자는 일단 나보다 섹슈얼 마켓밸류가 높고 빨리 잔 이유는 이 남자가 뭔가 특별한 무언가 내가 발견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합리화하기가 굉장히 좋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여자한테 어떤 너의 가치를 보일 때 너의 진짜 가치라고 그러지? 표현형 가치를 보일 때 더 크게 여자가 해석을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길게 늘어뜨려서 푸시들이한테 뭐 몇십일엔 뭐라고 뭐 몇 달이 지났을 때 어깨에 손 올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관계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테스트를 계속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고. 물론 형은 그 연애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연애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99%는 그렇게 연애할 겁니다. 나는 그게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수천 명을 가르쳐 보니까 그 방법보다는 형의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고 안 되는 사람들을 바꾸는데 훨씬 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지. 오케이? 뭐 아무튼 간에 네가 원하는 방식 베타 방식 베타 방식 하세요.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어투를 빨리 먹이고 가장 뭐 FF라는가 패스트 패스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바탕 위에 우리가 뭐야 R밸류와 S밸류를 실제적으로 계속 키우고 있는 모습을 여자한테 어필하거나 보여주면 여자는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더 일반적으로 FF롤이 작동하지 않아서 마카롤이 작동하지 않아서 뒤에 뒤에 미루고 있는 여자들한테 어필할 때보다 그러니까 베타들이 일반적으로 어필하는 것보다 훨씬 네가 유리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나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장기적 관계로 갔을 때 여자는 본단 말이야. 아무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야. 확인할 때 네가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요소가 계속 쌓이게 된단 말이야. 장기 그 이상 이 남자를 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혹은 이 남자를 나랑 헤어질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체킹되기 때문에 뭐예요 형이 니한테 늘 막한 삼위일체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 여자를 꼬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갖고 있는 실제적 S밸류, R밸류 네가 갖고 있는 실제적 능력보다 배가 시키니 당연히 배우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졸라 많지. 네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 즉 S가치를 갖고 있어도 윌형처럼 행동해버리면은 털리는 거거든. 졸라 많잖아. 바보짓해가지고 털리는 연예인들 되게 많잖아. 뭐 아무튼 간에 이 세계는 항상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맨스 가치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20대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는 따지는 게 확실해요. 시간적 우위가 있습니다. 시간적 우위가 있어. 20대 중반 후반을 볼 때 되게 아득하게 느껴져.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성격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 매력 이것만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20대 여자를 만약 꼬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돈이 많다 이런 거로 절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 흐흐흐 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성격적 요소, 성적 매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20대 여자는 자기 마음에만 들면은 더치페이를 합니다. 무조건 더치페이. 그래서 20대 여자를 만날 때는 그러니까 데이트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치페이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어. 20대 여자를 만날 때는 뭐예요? 20대 특히 초반, 중반까지 여자를 만날 때는 네가 굳이 돈을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맞춰서 가셔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20대 여자들은 네가 조금만 비싼 선물을 해주잖아? 그래도 보로로 떨어. 보로로 떤다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잖아? 이 남자한테 완전 빠져있잖아? 그러면은 네가 해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소에 아무것도 해주지 마. 평소에 아무것도 해주지 마. 근데 여자가 너한테 빠져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뭘 해주냐? 여자한테 선물을 어느 날 갑자기 좀 제대로 되는 선물을 해줘. 너는 하나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럼 여자는 그거 받고 보로 떨게 됩니다. 많이 착각하는 게 형이 저번에 이제 상보적 효과라는 걸 얘기했지. 네가 20대를 만나고 싶어? 근데 20대 여자가 뭐 30대 남자나 40대 남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여유로워 보이고 이런 느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곧잘 네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진 않는 거야. 20대 여자 꼬시겠답시고 선물 사들고 막 이런 거 자꾸 막 사가지고 막 갖다 바치잖아. 그러면 그냥 웬 호구 오빠가 나타난 걸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0대는 로맨스적 어투적 감정으로 일단 꼬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다른 것들이 어필이 잘 안 됩니다. 20대는 보통 20대 후반 여자가 되면 본능적으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처음에 꼬실 때는 비슷한 과정이지만 이제 LTR로 들어갈 때 차이가 발생해. 만약에 여자가 갈아탄다면 여자가 느낄 때 이 남자의 매력 가치가 이 남자의 매력까지 총합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갈아탔을 때 얻는 이득이 더 큰 남자가 나타난다? 그럴 경우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분명히 매력 가치가 섹슈얼 마켓밸류가 높은데 그중에서 어트랙션 가치가 졸라 커. 남자로서 매력 가치가 졸라 크다고. 막 졸라 잘 쳐. 다른 게 너무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둥 마는 둥 해. 미래가 없어 보여. 이럴 때 만약에 매력 가치 자체는 좀 떨어지지만 남자로서 남성성이나 이런 매력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만약에 돈을 현저하게 많이 버는 남자가 나타나. 이러면 LTR 그러니까 즉 장기 관계로 갈 때 결혼을 앞둔 입장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항상 내가 3일체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또 하나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헌신가치로 지금 들어온 거잖아, 뒤에서. 여자 갈아탄 남자는 헌신가치로 들어온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남자로서 매력가치는 떨어지지만, 이 상황에서 여자로서 가치가 이 여자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좀 있거든. 항상 그거야. 조사해보면, 매력가치가 높은 쪽에 바람을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는 무슨 뭐 이거 헌신가치 하는 남자들이 결혼하는 그 만나는, 사귀는 그 매력도가 높은 여자, 그 매력도가 높은 여자 바람 피면은, 가차없이 차고 무슨 뭐, 섹스토이를 삼겠다 이렇게 멋있게 막 소설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잘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여자 매력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덥고 묵과에 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여자를 만나던 간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그냥 기본적으로 어트 박아서 만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트 박아서 FF 타가지고 그러니까 빠른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야? 패스트 예,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패스트 F라는 겁니다. 알겠어? 왜? 여자가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패스트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패스트로 진행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패스트로 진행할수록 여자는 운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건 운명으로밖에, 그러니까 논리적이나 이성적이지 않잖아, 이 상황이. 여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충분히 많이 봐야 되는데. 충분히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래? 뭐야? 운명 쪽으로. 페이트 쪽으로 밀어넣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아무튼 간에. 자, 30대.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경험이 많아지고. 30대로 가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크게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여자들은 자기가 29살이라고 생각해. 그거 알 수 있는 게, 하프를 가서 여자애들 나이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계속 29이래. 딱 봐도 30대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30대 초중까지는 무조건 29살이라고 여자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봐도 여자 어떤 심리를 알 수 있냐? 자기 가치는 20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어? 그러나 스타일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이 정도 되면 30대 되면은 자기 프레임이 졸라 강해집니다. 경험은 많이 쌓이지. 그래서 사실 순수 연애는 좀 하기 힘들어. 오케이? 내가 그래 좀 안타까운 게 30대 남자친구들이 몇 살 만나는데 그러면 30대 중반 만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순수 연애는 당연히 힘든 거야. 거기다가 이제 약골푸시들 굉장히 많잖아. 우리 30대 친구들 중에서도. 사회가 막 내려버린 어떤 그런 데 버무려져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30대 여자 만났는데 자기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무조건. 사실 30대 여자를 만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 진짜 내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20대 여자들은 그게 더 중요해.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이 사람 프레임에 들어가려는 게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0대 여자들은 뭐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남성적 측면이 되게 강해집니다. 남자가 가져야 되는 성질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특히 이제 프레임을 부려. 자기 기준이 되게 확고한 편이야. 오케이.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너무 남자 괜찮아. 그럼 자기가 숙이고 들어오지만 이게 안 될 때는 자기한테 자기 비위를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 형은 그럴 일 없지만 아무튼 간에 너희 30대 여자를 반드시 만날 때는 친구들이라면은 저번에 그 영상에서 그러잖아. 어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여자의 비위를 좀 맞춰줄 수 있다면 30대 여자를 사귀는 건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요. 최소 어트 선만 좀 정할 수 있다면 헌신같이 존해 보이잖아. 그러면 30대 여자들은 사깁니다. 그 남자와 사귀어요. 그 남자 사귄다고. 알겠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결혼이 목표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헌신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30대 여자를 놓고 네가 30대야. 내가 그런 친구들까지 다 막 설득할 순 없어.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30대를 만나겠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기한테 좀 많이 맞춰주는 남자면 그냥 가. 왜냐면 급하니까 이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매력에 끌렸던 그런 남자를 다 만나고 막 이런 건 별개기고 그런 건 별개기고 단순히 네가 그냥 여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면 30대 초반 딱 대충 접근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는 남자라는 거 보여주고 여자한테 꾸준히 잘해주면 이 30대 여자들은 초반 여자들은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30대 여자들은 남성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막아서 프레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은 네가 상위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 30대 여자를 신가치 없이 제대로 섭렵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알겠어? 지금처럼 포들포들 걸려서는 절대 30대를 전복할 수 없다. 그래서 30대 여자들은 특징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프레임을 부릴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마음대로 신전 아래로 내려놓고 데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줍니다. 그리고 20대 여자들은 그냥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바로 컷을 해. 생마빌과 나보다 떨어진다? 바로 컷. 30대 여자들은 바로 컷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이런 현상은 20대 후반 넘어가면서 많아지는데 왜냐면 계속 두면서 나한테 헌신같이 바치는 남자를 계속 컴페티션 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0대 후반 이상 30대 여자 만날 때는 호구어장으로 들어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프레임 제대로 섭렵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꼬리를 제대로 내리게 해야 된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리고 그 약간 이게 있어. 20대 여자들은 좀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자기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30대 여자들은 바로 꼽춥니다. 그러니까 약한 가치 남자라고 느껴져? 이 남자가? 그러면은 20대 여자들은 그냥 신경 안 써. 왜냐면 자기가 그냥 만날 남자가 아니니까. 근데 30대 여자들은 꼽춥니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회사 다닌다. 어, 그럼 그 회사 뭐 연봉 생각보다 작네요. 라든가 이런 무례한 말을 좋네 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왜? 자기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뭔 말이냐?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서 거기서 삘삘대면서 버텨대는 이제 푸시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30대 여자들은 최강의 어떤 그런, 물론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모든 30대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자들이 조금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져야 되는 인어적 마음가짐은 뭐예요? I don't give a fuck. 그러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써. 뭐 그런 거나 말거나 어쩔 건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알겠어? 물론 이제 20대 만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냄새가 강해질 때 여자는 딱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모르느냐. 형 강의 많이 봤으면 알잖아. 근데 못하는 이유, 여자 딱 나타났을 때 못하는 이유는 뭐야? 이 궁핍함 때문에. 내가 자꾸 맞춰지려고, 그러니까 자꾸 맞추려고 기준을 낮춰지는 거지. 밖에 나와서 여자를 마카베에서 막 흐흐흐 치면서 여자 만나셔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궁핍해지고 30 줄어들었어? 그럼 20대 여자는 아예 타겟에서도 못 떠? 스스로 가치를 너무 낮추는 거지. 30대 여자 나타났어? 이상형 박아버려? 근데 30대 여자는 뭐야? 매스큘리니티가 세지.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지. 30대 여자들은 어떻게 꼬리 그냥 내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좀 막아 배워서 할 생각 하시라고. 알겠지? 그리고 이게 딩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30대 여자들이 딩크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거든? 솔직히 20대 후반만 넘어가도 이 딩크 나쁘지 않게 생각해. 이게 뭐야? 결혼을 하되 애는 안 낳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걸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차피 여자의 목적은 뭐야? 안정적으로 자기 보살피기만 하면 돼. 굳이 애를 막 낳을 생각도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헌신같이 하면서 받아주면 나중에 자기 애 낳을 수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살다 보면 마음을 바꿀 수 있겠지. 문제를 좋은데 많이 아껴거든. 그래서 이혼 꽤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딩크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 딩크는 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 여자 비위 맞추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30대 중반 넘어간 여자들? 아, 이누님들은 뭐 그냥 남자들 만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0대 중반이 되면 30대 중반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남자애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남자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 개념, 사회적 통념에서는 벗어나셔야 돼. 알겠어? 마카 배워서 궁핍하지 말게 살라고 24년은. 알겠어? 마카 3일째 파이팅 하시는 겁니다.